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박파홍입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중년을 맞게 되는 40대는 적지 않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벌써 인생 반환점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그 중간 지점에 서서 달려온 길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달려갈 길을 까치발하고 멀찍이 가늠해 봅니다. 그리곤 생각하죠. 남은 반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연해지고 변화를 모색하고 인생의 방향을 틀기 위해 모험도 감행합니다. 황망하기 그지없을 그 중년에 들어선 40대가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무엇을 후회하고 깨달았기에 한반도를 떠나서 이렇게 낙도까지 내려와 살게 되었는지 이젠 기억조차 아련합니다. 그 40대 때의 초심을 살펴보며 인생 후반전에 대한 중간 점검도 하고 추억 여행도 해볼 겸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서 와, 중년은 처음이지 40대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영상 나이 70대서야 후회는 5가지에 이어지는 시리즈 2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살 전후의 사람들은 꽤나 큰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것이 이직일 수도 있겠고 아예 해보고 싶었던 그래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일들을 시작하는 그 도전에 나서기도 하고요. 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픈 마음으로 이민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마음 급해진 40대가 중년에 들어서며 인생에 대해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시겠습니다. 40대 남성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5가지 중 5위, 남성입니다. 아내에게 못할 짓을 한 것. 남자 인생이라는 게 30대에 이르기까지는 막 엄마 말좀잘 들을 걸 하다가 그러다 몇년뒤 결혼하고서는 곧바로 아내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세대 구분 없이 아내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상위를 차지합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한 후회의 순위가 한 단계, 두 단계씩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영상에 보신 것처럼 70대에 이르러서는 남자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1위가 된다니까요. 아내에게 좀더 잘해줄 걸. 그 말을 달리 해석하면 지금부터라도 아내에게 잘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후에 순위가 올라간다니까요.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후에 강조해드리지만 배우자의 관계입니다. 배우자와 친밀하지 못하면 인생 후반전은 고독한 것은 물론이고 집이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또뭘 그렇게까지 힘들게 공부하면서까지 사냐고 댓글을 다실 분들이 계실 텐데, 남자와 여자는 무척이나 다른 외계 생물체나 진배 없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나왔을까요? 그렇게 서로 다른 생물체가 한 집에서 몸을 섞어가며 살게 되는데, 상대에 대한 기초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 바로 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기본 정신입니다. 40대 혈기왕성할 때죠. 일도 바쁘고 또 그리고 유혹은 좀 많습니까? 남편들이 여자 문제와 관련해서 흔히 말하는 아이 잠깐 실수한 거야라는 것이 아내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배신감이고 상처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남편분들에게 지금 현실감이 떨어진다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아내가 말입니다. 나 아닌 다른 놈을 부둥켜 안고 뒹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우라가 치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당장 머리끄댕이를 잡아쳐서 바닥에 내쳐야 안 내쳐요? 내치죠. 아내들도 그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단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뿐입니다. 남자가 세상 살면서 조심해야 될세 가지 뿌리가 있다고 말들 많이 들었죠? 말 조심하라는 혀뿌리,
아무거나 손대지 말라는 손뿌리, 그리고 마지막 뿌리는 남근입니다. 아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손찌검 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그 바람 피우지 말일입니다. 아내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미소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면 인생 후반전은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될 것이고 모든 게잘 풀려 돌아갈 겁니다. 가와만사서 이 액자가 괜히 동네 중국집에 걸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옳은 말이니까 짜장면 짬뽕 드시면서 한 번씩 올려보며 마음의 색이라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휙휙 가보도록 할게요. 40대 여성이 인생에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5위. 친정 부모님께 잘할 걸. 애들 키워보니 부모님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겠죠. 더구나 시부모에게 하는 것만큼 설사 또 그것이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하는 거라도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이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은 나이 들어서 노년이 될 때까지도 계속 친정 부모님들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뭐 고향 품고 살듯이 말입니다. 40대 남성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4위. 아, 그 여자를 잡는 건데. 이것 봐, 이것 봐. 방금 아내 눈에 눈물 낸거 후회한다면서 또그 사이에 딴 여자 생각하잖아요. 하여간 수컷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아내가 아니라 아,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망상도 좀 하고 야, 걔랑 살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죠. 얼굴도 예뻤던 데다가 말도 그렇게 또 이쁘게 해. 그리고 또 몸매는 좀 좋아? 아이, 죽여주죠. 그런 그녀와 헤어지지 않고 잘해서 결혼까지 했더라면 중년이 된 지금에 이르러서까지도 알콩달콩 깨가 쏟아질 것 같단 말이죠. 혹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건 아니야? 혼자 살고 있다면 다시 시작해보자고 할까? 응? 혼자서 만리장성을 쌓았다, 부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흥분되고 심장마저 또 쿵쾅쿵쾅 아주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 수컷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처럼 그렇게만 쭉 아내에게 해왔다면 아내들도 지금까지 우리 남편들에게 여우짓하며 죽여줄 거라는 거죠. 옛날 여자 생각해봐야 지금 아내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간 그 여자도 배겨날 방법 없습니다. 별 방법 없어요. 자, 다음은 40대 여성이 인생에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4위를 할 텐데요. 바로 아내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들어보세요. 40대 여성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4위. 결혼 잘못한 거. 아, 쌤통. 아내들은 지금 우리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처럼 옛날 여자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은 일단 이 지긋지긋하고 피곤하고 재미없는 이 결혼 생활을 끝장내서 너무도 이기적이고 얄미운 그 남편 얼굴을 그만 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아내들은 이미 견적 다 나왔거든요. 딴 놈하고 살아봐도 다 같은 놈들이라 그냥 혼자 살기로 마음 먹었다니까요. 아내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현명합니다. 이런 아내 마음을 다독이고 따뜻하게 녹여서 친밀감을 복원시켜 놓지 않으면 아내 생각에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제약거림 할수 있겠다라는 그 시기가 오면 느닷없이 이혼장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황혼이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요. 아내분들은 딱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내들이 겉으로 웃곤 있어도 우리와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행동 조심해야 돼요. 40대 남성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3위. 땅좀 사둘 걸.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 배운 것도 없는 학교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등록금으로 그냥 땅이나 사는 건데. 그죠? 동감하세요? 남들은 부동산으로 목돈깨나 만진다는데 나는 뭔가 싶을 때가 있죠. 중년에 접어들면 친구나 동창 사이라도 사는 집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활 규모도 달라집니다. 이런 걸 따라잡으려면 역시 한방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 한방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만한 것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땅이나 사둘 걸 하는 생각이 들죠. 40대 여성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3위. 내 인생 즐기면서 살 걸. 40대 여성은 온 몸으로 세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폐경기가 시작되거든요. 대개 40대 중반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일찍 오는 사람은 30대 말 또는 40대 초반에도 폐경이 시작됩니다. 호르몬 변화로 몸에서 진땀이 나고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르기도 하고 밤잠도 이루기 힘들죠. 남자도 갱년기를 겪는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 극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중년을 맞이하는 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기로 따지자면 아내들이 사실은 더할 거예요. 여성에게 폐경이란 청춘과의 작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파릇파릇하던 시절에 결혼해서 애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보낸 30대가 한탄스럽습니다. 아이들은 머리 컸다고 곁을 내주지 않고 남편 또한 바쁘다고 밖으로만 돌아칩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 대화 소재도 점점 사라져가고 살갑게 대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대 아내는 외롭습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40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살뜰하고 정겹게 대해줘야 할 일이에요. 아내의 외로움은 집 밖에서 새로운 상대와 함께 달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30대보다 훨씬 자유로운 시간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죠, 우리 아내들이. 그래서 남편은 여자로 봐주진 않지만 밖에는 호시탐탐 우리의 아내를 노리는 늑대들로 가득합니다. 40대 남성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2위. 술좀 어지간히 먹을 걸. 술 권하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술자리를 외면하고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재미도 쏠쏠하죠. 분위기도 좋고요.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술이 술을 마시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마셔대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술에 쩔어 늦게 귀가하는 게 문제입니다. 쌓인 피곤과 알코올,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남아날 리 없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몸을 1000냥이라고 했을 때 간이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간은 우리 몸의 건강의 척도라 할 기관이에요. 특히 한번 나빠진 간은 웬만해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을 잘 다스리며 사는 게 중요하죠. 수컷이라면 뭐 사내답다라는 말을 듣고 살고 싶지만 술 세고 많이 마신다고 진정한 남자는 아닐 겁니다. 술과 담배에 관해서는 소심해도 괜찮습니다. 40대 여성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2위. 애들 교육에 신경 더쓸 걸.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공부하는 습관도 많이 굳어져서 큰소리쳐서 책상 앞에 앉혀놓기도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 부모나 자녀나 웬만한 노력이 없으면 공부에서 반전을 만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려서부터 신경 좀더쓸걸 하는 후회나 미련이 남죠. 미안함도 남고요. 마지막, 40대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다섯 가지 중 1위는 남성과 여성이 내용이 같습니다. 후회하는 내용이. 바로, 공부 좀더할 걸. 하지만 남성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좋은 학벌이나 학력을 가지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라면 여성들은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그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있지만 그속 내용은 전혀 틀린 거예요. 40대, 진급에 목을 매는 때이죠.
그리고 사회적 성취 욕구가 가장 강할 때라 할수 있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누구는 차장으로, 부장으로 또는 사업체를 꾸려 돈도 많이 버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같은 물에서 함께 놀려면 자신도 그만큼 성장 발전을 해야 하는데 학력이 또는 학벌이 딸리는 것이 장애물이란 생각이 들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게 내내 후회스러워집니다. 아, 이건 정말이지 때늦은 후회죠. 그래서 이런 장벽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죠. 뭐 정말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인맥 만들고 학력, 최종 학력 세탁하기 위해서 대학원 가잖아요. 그걸 무슨 대학원이라고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학력과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오는 이 후회는 남성이 취업을 하는 20대부터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는 50대까지 인생 내내 후회하는 일 중에 계속 1위를 달립니다. 아, 그냥 그렇다면 이거는 후회가 아니라 그냥 족쇄인 거예요, 족쇄. 그죠?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고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후회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복원하고 더욱 친밀하게 만들기 위한 것에 집중하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지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